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 볼, 축복과 저주, 슬픔과 기쁨,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이슈들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절 볼 것 같으면은 사울 왕이 죽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 세 아들도 같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속에는 그 다윗과 그렇게 친하던 요나단까지 죽게 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고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실은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구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아비세기로 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 대답을 한 이유가 또 그 전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비새가 다윗의 신복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냥 단칼이면은 끝나겠네요. 단창이면은 두 번 쓸 것도 없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원이 자고 있으니까 딱 급소에 찌르면은 끝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다윗이 9절에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좋은 기회지만은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 우리가 전에 봤던 그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주실 거지만 사울이 잘못하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그를 혹 전쟁에서 죽게 할 수도 있고 뭐 병에 걸려 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윗의 어떤 예언 차원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31장에 보니까 그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될 때에 전쟁을 통해서 등극이 됐잖아요.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패하게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승하게도 할 수 있고 블레셋에 지게 할 수 있고 블레셋에 승리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이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서 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사울과 그의 가족들에게 벌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지옥과 같은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회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양면이라고 그랬죠. 축복 아니면 저주지. 그 중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손길을 스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길로 갈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에 야베스 길갓 사람들이 위험을 부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21절 볼 것 같으면 길갓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가 일어나 힘센 사람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처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라마에 장사하고 7일을 금식했다. 사울을 위해서는 굉장히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갔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적어도 한 10km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밤새도록 갔죠. 우리는 이분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참 귀한 교훈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베스 사람, 길랏 야베스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막 이스라엘 모독하고 이럴 때에 그때 사울이 전쟁 첫 전쟁을 일으킨 데잖아요. 그래서 암몬 사람을 밑줄이고 길랏 야베스를 이제 구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베스 길랏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비록 그가 못된 군주였고 그가 비록 참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같은 그래서 패하고 그래서 목도 날아가고 그러나 그 시체를 그 소식을 듣자 먼 길을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다시 말하면 그 군민들은 사울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볼 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것으로서 사무엘상을 끝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도리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의리 의리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친절을 불신으로 갚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많이 경험하죠. 목사님들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그 유학생 놈들이 그저 그 크레딧이 안 돼가지고 크레딧 가지고 차 사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데
그 제대로 갚지 않고 이래가지고 막 그랬듯이 망겨주고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 어떤 사람 급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냥 갚지도 않고 자기는 잘 살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아니 그가 힘이 없고 정말 안 돼서 참 갚지 못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전화든지 찾아주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목사들이 이용당하는 거죠. 뭐 목사들이 돈 있습니까? 저도 전에 감사한 거는 뭐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일을 하는 분인데 일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는 게 집세가 밀려가지고 아파트에 쫓겨나게 된 것 같아요. 400불을 빌려달라고. 그때 뭐 제가 제 처가 일, 저 가게 조그만 하고 있었어요. 400불을 빌려줬는데 그분은 한 3주 있다가 다 400불을 가져갔대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 큰 돈은 없잖아요. 뭐 2,000불이 있으면 4,000불이 있으면 없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이발사 중에 한 사람은 뭐 목사님 급해서 200불 필요합니다. 빌려줬어. 이발사고 가게도 있고 이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뒤에 알고 봤더니 이 도박에 병폐가 들어가지고 그것도 문 닫고 더 우리가 알만한 스토리가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 삶 속에도 그거는 참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 보면서 크리스찬 삶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삶은 의리의 삶이다. 자기 혜택을 입었으면은 그만큼 보상하는 삶이다.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누구의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의 죽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참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그 고난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줬는데 그 고난과 함께 그 영광과 함께 그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 영광만 주세요. 어려움은 싫어요. 좋은 것만 주세요. 인내는 싫어요. 기쁨만 주세요. 재밌는 것만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재밌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설교 시간에 웃기려고 노력하고 뭐 설교 시간에 웃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성공신화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의리가 없나요? 그 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냐. 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냐. 하다못해 400불이라도, 야, 내가 정말 감사하다. 내가 힘들 때 참 도움이 됐구나. 딱 받으니까 봉태에 와서 400불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400불이에요. 4,000불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불에서 평생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려줬는데 우리에게 what kind? 우리 한국 사람 말하면 의리. 어떤 종류의 의리를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의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 조폭들도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스를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칼도 빼고 찌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조폭 세계에도 그런 게 있는데. For whom? 보스를 위해서. 그 보스가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의리를 지키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 의리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